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이 발행업체의 대표인 권도형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최근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벌인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권 대표가 코인을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특별 세무조사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권 대표의 탈세 의혹과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 탈루 의혹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도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합수단에 가상화폐 관련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 한 명을 파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들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한 인력 보강으로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